하고. 예,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브리나고 합니다. 오늘의 게임 바로 암네시아라는 이제 공포게임 세계 1위라는 그런 게임이죠. 그런 게임을 여러분들 한번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 게임을 공략하기 전에 이 게임은 굉장히 어둡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간마를 조금 높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잘 안 보여요. 왜냐면 내가 랜턴을 안 먹고 막 뛰기 때문에 아마 이만큼은 키워줘야지 여러분들이 조금은 보지 않을까. 저는 랜턴을 좀 안 먹고 막 뛰어요. 그래서 시작할게요. 스타트. 좋습니다. 이렇게 암네시아의 초반 부분은 바로 이 핑크색. 핑크색은 뭐냐면요, 피입니다. 이 게임이 아직 옛날 게임이기 때문에 피가 굉장히 핑크핑크해요. 이 핑크색을 따라서 가주시면 되고요. 이 게임 이름이 왜 암네시아냐, 여러분들이 뭐 또 이상한 드립 초딩 드립처럼 또 아 프리님 프리님 암네가 나서 암네시아인가요 막 이런 그런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절레절레고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암네시아라는 약, 기억을 잃게 만드는 약이거든요. 그 약을 먹어가지고 이제 암네시아라는 약을 먹고 기억을 잃어버린 주인공이 기억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임입니다. 그래가지고 암네시아예요. 아시겠죠? 에이 그런 개드립은 안하죠. 그런 개드립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현실에는, 세상에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앞에 가면 문 열리지만 이 문 열리는 문은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저는 자동문은 거절하는 남자이기 때문에 제가 갈 문은 제가 스스로 엽니다 여러분들. 그런 멋있는 남자예요. 어쨌든 앞에 있는 랜턴 먹어주시고요. 오른쪽 가셔가지고 앞에 있는 문으로, 내 문은 내가 열지 남이 열어준 문 따위 열지 않습니다. 가가지고 열어주고 앞에 있는 기름 먹어주시고, 기름 먹고 왼쪽 꺾으시면 버튼 하나 있어요. 버튼 내려주시고 이제 좋습니다. 이쪽에 문이 열려요. 주웠다 랜턴. 귀엽죠? 번역이 좀 귀엽게 되어있습니다. 괴물 나옵니다. 괴물 나오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앞으로 가면은 이렇게 과거 해상이 나타나는데, 원래 절로 이렇게 점프를 하면 과거 해상을 안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기술이 한 방에 성공을 못할까봐 영상을 망칠까봐 절대 무서워서 쫄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저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이런 회상, 과거 해상은 뭐냐면요, 기억이 나는 거예요 슬슬. 어? 이 장면 봤는데? 이러면서 막 데자뷰 느껴본 적 있어? 막 이렇게 데자뷰를 느끼면서 막 슬슬 기억을 찾는 거지. 그래서 이런 원래 저 밑에 있는 글 같은 걸로 힌트를 추리해가지고 원래 게임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암네시아라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 재밌어요. 원래 공포게임 1위였습니다 이 게임이. 여기서는 일단 이 위로 올라가 주셔가지고 이쪽으로, 제가 암네시아 게임을 하면 이게 과거 해상을 보는 부분 되게 많은데 제가 빨리 깨다 보니까 이 게임이 반을 과거 해상만 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가지고 조금 빡셀 겁니다. 조금 화날 거예요 과거 해상이. 저 화질 1080까지 됩니다. 일단 이 앞으로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여기서는 저의 미친 파워로 벽돌을 부셔주세요. 남자라면 벽돌쯤이야 주먹으로 부실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빼주시고요. 여기는 이제 트랩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책을 세 개를 열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비밀의 문이 열려요. 그래서 앞에 있는 열쇠 먹어주시고 주웠다! 와인 창고의 열쇠! 좋습니다. 와인 창고의 열쇠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와인 창고로 가주셔야 돼요. 저 어세라뇨. 저기 저 엉덩이를 보이고 있는, 엉덩이가 이제 힙업이 되어있는 저 친구가 바로 괴물입니다. 저 암네시아가 왜 무섭냐, 암네시아는요 적이 저보다 빨라요. 적이 엄청 빨라요. 굉장히 스피드 압니다. 여기서 이제 그림자가 나타나죠. 한 대 맞지만 무시하시고 가시면 돼요. 이 밑으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먹은 와인창고 열쇠로 와인창고를 들어갑시다. 코알라님 어서와요. 좋습니다. 여기서는 이 상자를 들어주시고요, 앞에 던져주시고요.
또 과거 예상을 봐야 합니다. 남자는 어디로 갔나? 지금 문이 열리잖아요. 이 과거 예상이 끝나지만 열립니다. 됐어요 이제. 완전히 끝나지 않아도 열리는군요. 아하, 이 과거 예상. 먹어주신 다음에 돌아가세요. 데드 아일랜드 안 하냐고요? 데드 아일랜드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상자를 여기에 꽂아주시고요. 넘어가 주세요. 내가 저 상자를 꼽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걸 먹어주시면 무너지는데요. 저 상자가 저의 모두 안 돼! 잡혀줍니다. 영웅은 죽지 않아요? 예, 유저 패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가 이렇게 버텨주기 때문에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어마무시하죠? 그 다음에 이 문으로 가신 다음에 여기 있는 병까지 먹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괴물 소리가 들리지만 괴물 소리는 무시해주시고 이 병 있잖아요? 이 병을 이 사이로 넣어주셔서 이렇게 하시면 문이 열려요. 완벽합니다. 이렇게 가시면은 괴물을 안 만날 수가 있어요. 원래는 이게 이 뭐냐 이게 이걸로 막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이 벽으로 치운 거죠. 좋아요. 완벽해요. 깔끔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위로 올라가서 이쪽으로 나가시면 상자를 지금 아니 지금 이 병을 다 얻은 거예요. 바다 손님 어서요. 이 병을 다 먹었으니까 아야! 워킹데드 벌써 엔딩 다 봤고요. 영상 다 올려놨습니다. 예, 유튜브로 올릴 겁니다. 이쪽으로 가서 이 밑으로 걸지어님 어서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병 넣어주시고요. 아니 여러분들은 내가 막 영상 올려도 올린 줄 잘 모르더라. 여러분들 내 영상 안 보죠. 내 생방송만 보죠. 나 워킹데드 조회수 내가 워킹데드 같은 게임을 올리기가 싫은 게 워킹데드 조회수가 되게 낮아요.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에이씨 되게 코파는 영상 올리는 게 영상이 조회수가 더 높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폭발물을요 넣어주신 다음에 이 밸브를 돌려주시고요. 돌려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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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나오면요 이 초록색 액체를 산입니다. 바로 염산 같은 그런 산이에요. 이걸 이제 먹었으니까 이쪽으로 가셔서 이거를 이쪽에 설치해주시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가시면은 이제 드디어 우리가 산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산으로 길을 뚫어주셔야 합니다. 아 뭐 50분도 안 걸려요 여러분들. 50분 좀 넘겠다. 1시간 좀 안 될 것 같아요. 아마도요. 아닐 수도 있고요. 좀 더 걸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산이 담긴 걸로 하시면 유후 뚫리십니다. 길이 뚫려요. 그럼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박준현님, 김민선님 어서오세요. 좋아요! 예, 이 부분에서는 드디어 괴투더물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까지는 원래는 사람들이 잘 안 죽어요. 왜냐면 저 뒷부분들은요 괴물들이 그 나온다는 것보다는 거의 사라집니다. 괴물들이 괴물들이 나올 때 괴물한테 야 괴물 안녕! 하면서 달려가지만 않으면 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래 죽지가 않는데 이 부분도 그래요. 이 부분도 사실은 괴물을 먼저 보낸 다음에 가면 괴물 사라집니다. 하지만은 여기서 저는 절대로 피하지 않죠. 이게 공포 게임 유튜버 쿨이기 때문에 저는 괴물이 나온다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앞으로 가리셔서 이렇게 무시해주시고 상자 들어주신 다음에 물기시 이제 나옵니다. 바로 여기서 살짝 부셔주신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열심히 돌려주시고요. 이 괴물은요 과거 예상이 나타날 때는요 저를 인식을 못합니다. 그 과거의 상들을 조금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 그만 때리세요. 여드름 같은 게 더러워서 맞는 건가 이거. 어 괴물이 더 빠르기 때문에 한 2초만 더 뛰어도 제가 맞았습니다. 내가 괴물이 나를 인식하기 전에 거리를 좀 벌려놨잖아. 그걸 쫓아오는데 시간 좀 걸리지. 이쪽이 이제 물귀신인데 여기를 되게 무서워하시는 분들 많아요. 위로 올려주신 다음에 물귀신이 오잖아요. 물귀신이 머리를 밟아주신 다음에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점프 다시 점프 점프 점프. 저 문이 빨리 가지 않으면 다시 닫힙니다. 빨리 가주셔서 앞에 물귀신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 다시 우리 왼쪽으로 꺼주신 다음에 이 앞으로 가서 여기 있는 시체들을 일단 팔 던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왜 이건 뭔지 뭐 팔목인 것 같아요. 던져주시고 이쪽에 가신 다음에 이쪽으로 점프 다시 앉아주시고 돌려 돌려 돌림판 돌려주세요. 아 좀 빨리 돌아가. 나와주시고 반반을 먹어주시고 반반으로 열어주시면은 완벽합니다. 좋아요. 이 부분은 이제 물귀신 2인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문 열어주시고 열어주시고 닫아주시고 다시 왼쪽으로. 대탕 아닙니다. 에이맥님 좀 알고 말하세요. 제발요 여러분들 제발 뭐지 말고 말하세요. 내가 암네시아 원 노포탈 공략 처음입니다. 사람들이 이 그 뭐냐 그 알지도 못하고 그 말하는 거는요 굉장히 머리가 무식한 사람들이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가셔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세요. 예 요즘은 유튜브 썸네일 따로 만들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위로 그 다음에 이쪽으로 들어가세요. 권소연님 어서요. 이 포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따라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석으로 깨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암네시아 정석으로 깨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제가 노포탈 공략을 오늘 처음 만들어 왔습니다. 방송에서도 처음 하고요. 영상으로도 처음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발 알지도 못하고 말하는 거 제발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 이쪽으로 가셔서 내가 이러면 자괴감이 들어. 이러려고 여러분들 위해서 내가 연습을 했나 이러면서. 여기서는 여러분 점프 안 해도 됩니다. 앞으로만 달리셔도 가져요. 이쪽으로. 귀신보다는 괴물이죠. 그 괴물들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흑마법사가 뭐 어떻게 해서 저렇게 괴물로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어, 본보미님 어서와요. 그 다음이 옆으로. 아 영수님 어서오세요. 여기서는 여러분들 또 과거의 생각 나타나는데 여기 있는 크고 아름다운 새 지뢰를 먹어주신 다음에 혹시 제가 저는 괴물한테 맞을 생각은 없는데 낙사로 피가 날지도 모르니까 아편을 먹어주시고요. 여기 있는 새 지뢰로 길고 아름다운 거를 꽂아주신 다음에 으아 하 액자를 빼주시고요. 벽을 방력있게 깨주신 다음에 열쇠 먹어주시고 달리세요. 괴물이 오기 전에 나가시면 완벽합니다. 원래 여기 괴물이 와요. 괴물이 오기 때문에 원래 옷장에 숨는 게 정석인데 옷장에 숨지 않고 바로 그냥 나가버리시면 빠르게 나가시면 괴물이 나타나기 전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죠. 아, 과거의 성 너무 싫어. 내가 말했잖아요. 이 게임의 반이 과거라니까 여러분들. 이 게임 공략하면서 제일 빡친 게 이거야. 여기가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들. 여기가 진짜 어려운데 창고입니다. 여기 괴물이 두 마리가 나타나요. 어, 괴물이 두 마리나 나타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괴물을 반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괴물과 우리 인간의 차이는 바로 그거예요. 머리를 쓰냐 안 쓰냐. 어, 우리는 인간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괴물을 반대로 괴물의 힘을 이용하는 거지. 일단 상자를 버려주시고 드릴 부속품 먹어주시고 오른쪽. 암네시아 방송은 했는데 방송에서는 했는데 포탈 방송만 했습니다. 어 말을 너무 많이 했어.
근데 오늘은 포탈 방송이 아니라 노포탈 방송, 정석으로 깨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먹어주시면 앞에서 괴물이 나타나요. 저 마지막 드릴보스폼 저걸 먹으셔야지 앞에 괴물이 나타나는데, 이 과거 회상을 돌리시면은 괴물이 나를 못 봅니다. 이런 것을 이용하는 거지, 멍청한 괴물 자식. 원래 여기서는 폭발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 폭발물을 만드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괴물의 심을 이 괴물의 심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 괴물의 심을 이용해서 한번 바로 두 번째 문이 부셔, 아, 돌이 부셔져요. 이 돌에는 HP가 존재해요. HP가 존재하기 때문에 원래,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폭발물로 돌을 부시는 건데, 괴물한테도 공격력이 있죠. 공격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괴물의 데미지로 폭발물을 만드는 시간을 아끼고 괴물을 이용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딱히 폭발물을 만들지 않더라도 이곳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해상, 뒤에 있는 과거해상을 이용해서 괴물이 스피드가 빠르더라도 다시 괴물을 내쫓을 수가 있죠. 그런 겁니다. 인간이란 그런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막대기, 아름다운 막대기들을 두 개 먹어주시고, 앞에서 괴물이 또 나타났는데 붙어주세요. 한 대 놓치게 일부러. 그러면 저 자식이 한 대를 놓칠 때 그 속도에 이용해서 맞춰가지고 다시 도망가고요. 얘가 나보다 빠르기 때문에 얘 딱 다시 나를 잡을 때쯤은 다시 이런 거 올라가서 다시 농락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내가 이제 또 따라잡힐 때쯤 나오세요. 과거에선 이런 식으로 또 뒤에 있는 애를 떨구고요. 그럼 또 새로운 애가 나타나는데 새로운 애는 인코스로 한 대 놓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완벽합니다. 오신 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설명 중이라고 이러는데 당연히 공략 게임에 설명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알아듣죠. 제가 그러면 저기서 이거 말 안하고 한마디도 안하고 이 게임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 저게 저렇게 해서 저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알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절대 몰라요. 이게 이 게임을 해본 사람들도 저게 왜 저렇게 되는 거지, 왜 저 사람이 저 병신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아무데나 그 충충 붙이는 거 정말 나쁜 습관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정말 고쳐야 되는 습관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기계실 열쇠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선 그냥 외우시면 돼요. 여기서는 정말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Will it take us to the inner sanctum? 아래, 위, 아래. 좋습니다. 이걸 왜 하냐면 지금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지하 감옥으로 내려가려면 엘리베이터 고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계실로 들어온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다시 가동시키려고요. 팔로우는 트위치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만 보시는 분들은 팔로우 안 하셔도 돼요. 키보드 잘 쓰고 있습니다. 아유, 제일 잘 쓰고 있죠. 그리고 내가 이제 그 뭐냐 여기서 이거를 얻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꽂기 위해서죠. 노파빨 좋습니다. 저기 있다. 암네시아 배경이 그 되게 옛날 시대로 알고 있는데 제가 모르겠어요. 그 귀족이 있고 신분이 있는 시대 그때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역시 그런 자세한 배경 같은 거는 역시 나무 위키가 짱입니다. 암네시아 1이에요. 회상 때는 정신력에 하락이 있냐고요? 아니 하락은 딱히 없고요. 그냥 느려지는 것 뿐입니다. 제발 걸려줘라. 하나, 둘, 빨로 감사합니다. 이 세 개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기계실은 끝나는 거예요. 기계실은 끝나고 팔로우 했는데 빨리 우쭈쭈 해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김. 약간 변태끼가 있으시네요. 프리님이 키보드 얻으셔서 텔로님이 편집 때 프리님 뺐다고요? 아니 텔로님
제가 또 쿨하기 때문에 아 달라 했으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키보드 달라 했으면 당연히 드렸죠. 아 텔로님이 아 프리님이 그 키보드 좋아 보시는데 저 좀 주시지 않을래요? 아유 텔로님인데 당연히 제 뭐 제 뭐 목숨 같은 키보드도 드릴 수 있죠 이러면서 드렸죠. 아니요 다른 회사입니다. 이 게임 회사는 어디냐면요 소마 만드는 곳이에요. 소마 여러분들이 지금 알만한 게임이 소마 소마네. 소마 소마 만든 게임이 바로 여기 같은 회사예요. 거짓말이라뇨. 저한테 얼마나 또 텔러님이랑 또 제너님이랑 또 머동님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제가 그 그깟 키보드 하나 못 주겠습니까? 그깟 키보드.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 공포 게임의 엘리베이터는 절대로 믿을 기 못됩니다. 그 왜냐면 추락되고. 프리님을 사랑하는 만큼 바로 20번을 눌렀어요. 제발요 홀수로 좀 누르세요. 팔로우나 구독이나 여러분 짝수 싫어합니다. 아 어쨌든 지하감옥 요기 파트가 원래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요 이 지하감옥 이 괴물들이 누구로 만든 겁니까?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누구? 죄수로 만든 겁니다. 죄수로 이 귀족 이 귀족이 있는 이 귀족이 죄수들을 이 괴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하감옥에 죄수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지하감옥 파트가 원래는 제일 괴물이 빡치게 가는 부분이에요. 맵은 좁고 괴물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이 멘탈이 깨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저를 따라 하시면 굉장히 쉽게 깰 수 있어요. 봐봐요. 이 부분은 바로 이 앞에 계단이 있고 왼쪽에 있는데 왼쪽부터 가주시고요. 왼쪽부터 가시면 여러분들 여기에 오른쪽 밑에 망치가 있습니다. 이 망치로 아프리니 이 망치로 괴물의 뚝배기를 깨는 건가요? 아 그건 아니에요. 해봐도 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가셔가지고 이 오른쪽에 있는 괴물을 열심히 지나치세요. 한 대를 무시해주시고 기름 먹어주신 다음에 빠르게 왼쪽으로 그 다음에 이 문을 빠르게 열어주시고 이 사이로 들어가시면은 바로 괴물이 사유나라 아까 먹었던 아편을 먹어줍시다. 그리고 이제 반대편으로 가시면 돼요. 우리 반대편 문 열어주시고 여기 있는 침대를 옆으로 해준 다음에 여기 있는 거 합체해주시고 이걸로 뚝딱뚝딱 괴물 2 지하 감옥 2로 가시면 됩니다. 방금 개발한테 맞았어요. 내가 부족했어. 미안해. 팔로우 감사합니다. 나도 저기는 맞을 때가 있고 안 맞을 때가 있어서 모르겠어요. 방금 되게 인코스를 잘 돌았는데 맞아버렸네요. 아편을 먹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피가 회복되는 겁니다. 아편이 마약인데 왜 아편을 먹으면 피가 회복되는지 모르겠어요. 진통제 효과를 약간 하는 것 같아요. 마약성 진통제 약간 그런 효과라는 것 같은데 피가 회복되더라고요. 근데 원래 여러분 여기 되게 감동적인 부분이다. 이 구멍이 왜 뚫리는 줄 알아요? 엄마가 자기 아이 살리려고 자기 아이 살리려고 구멍을 뚫은 거예요. 그리고 아이 탈출시키고 엄마 죽었죠. 되게 마음 아픈 구간입니다. 오른쪽 이 부분은 또 괴물이 쫓아오는 구간인데 여러분들 여기서 또 괴물을 이용해야 돼요. 우린 사람이잖아요. 괴물이 농락하는 거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가시면 괴물이 왼쪽으로 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저는 박력있게 당연히 괴물이 간 방향 반대로 가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신 다음에 왼쪽으로 가시면은 문이 안에 있는데요. 이 문 안에 병이 안에 있을 겁니다. 이 병을 먹어주신 다음에 다시 뒤로 여기서 저장 한번 할게요. 저의 미친 컨트롤로는 한 번에 깰 것 같은데 혹시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세상에는 피를 회복 안 하면 약간 느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정확한 실험은 안 해봤는데 좀 느림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앞에 괴물이 나타나는데요. 괴물을 바로 옆에서 기억 깊게 해주시고요. 이 약간 랜턴을 켜고 가셔야 돼요. 오른쪽 왼쪽 의자 들어주시고 이걸 돌려주세요. 돌려주시고 제대로 꽂습니다. 한 번 더 내려라 내려라. 좋습니다. 역시 제 미친 컨트롤로는 한 번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들. 나이스. 40M님 어서오세요. 원래 저기서는 이제 그 뭐냐 그 자물쇠를 녹여야 돼요. 원래 산으로 산으로 자물쇠를 녹여야 되는데 저 방법을 쓰면 또 괴물이 이용해가지고 넘길 수가 있는 부분이죠.
You were built to divert water from an underground spring and are quite spacious. 기름이 들어간 유리병. 이걸 더 주신 다음에 incorporated into the overall structure. But we won't be using it. 이거를 여기에 뿌려줘야 돼요. 그럼 이게 중간으로 옵니다. 이러면 사례가 이렇게 돼요. 이거 올려주신 다음에 다시 중간으로 오면은 내려주세요. 다시 올려주시고 이게 중간으로 오면은 내려줘요. 완벽합니다. 톡톡톡톡톡. 꿀잼요 오사요. 그다음 앞으로 가신 다음에 오른쪽도 내려주시고 이게 내려오면은 기다렸다가 하는 거죠. 내려옵니다. 약간 엘리베이터 같네. 그리고 이거 타시면 저수조에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요, 백신과 물을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물로 차 있고 거기 밑에 독가스 같은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냥 우리가 내려갈 수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물을 이렇게 이렇게 내려주시고 또 이렇게 백신 그 바이러스를 버틸 수 있는 백신을 만들어서 저한테 주입을 해줘야지만 그 부분을 깰 수가 있어요. 김현진님 어서오세요. 떨어지면 다시 가는 너무 멀어. 소리가 지나가고 돌려주시면은 바람 같은 게 불면서 사라집니다. 왜 계속 이속이 느려지나요? 아, 왜냐면 이게 과거 해상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 해상을 보면서 원래 그 스토리를 좀 봐라 라는 제작사의 그런 의도죠. 이건 여러분들 절대 미스트 이런 게 아닙니다. 피부에 양보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피해줘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무시해주시고 이쪽으로. 여러분들 막 저런 거 보면 아 촉촉하겠다 이러면서 얼굴에 뿌리시는데 아 그러시면 안 돼요. 돌려주시고 다시 저쪽으로. 물귀신이 없는 걸로 알아요. 근데 저걸 돌리면 저 부분에 물귀신이 사라지는 걸로 아는데 아니 뭐 원래 없었나? 원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가 근데 이제 그 뭐냐 너무 오래돼가지고 물귀신 만난 지가 여기서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했을 때도 없었던 것 같아. 내가 이 게임을 몇 년 전부터 했지? 내가 중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암네시아라는 게임을 없는 것 같아요. 원님 어서오세요. 됐습니다. 이 첨벙첨벙 소리 하는 소리는 제 소리예요. 아니야, 근데 저기 물귀신이 갇혀 있어가지고 내가 내려가지 않는 이상 저 부분에서 만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거 돌려주면 물귀신이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드디어 슈퍼 점프를 들 때가 왔습니다. 저는 23살이에요. 여기서 다시 나의 점프력이 부족해. 나한테 힘을! 진짜 여러분들의 힘이 부족한 겁니다. 좋아요. 여러분들의 힘이 저한테 닿았어요. 완벽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 위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아, 페넘브라도 옛날에 깼었는데 공략은 안 했죠. 공략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넘브라 정말 거지 같은 게임이에요. 보스 보호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진짜 그 게임 하다가 정말 짜증났던 게 중간에 나한테 보스 보호를 시켜요. 보스 보호를 비밀번호를 맞춰야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저 반대편에서 보스 보호로 톡톡톡톡 톡톡 막 이러면서 아 삐삐삐삐삐 막 이러는데 그걸 듣고서 내가 모스보로 책이 있거든? 그 모스보로 책으로 모스보로 공부해야 돼. 아 저거는 저런 시도구나 이러면서 모스보로 배운 다음에 그 모스보로 공부한 다음에 그 모스보를 맞춰가지고 그 비번을 열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듣긴 쉬울 수 있는데 진짜 게임 하다하다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덕분에 그거 덕분에 내가 방탈출 카페 깼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그 게임 덕분에 그 게임에 배웠던 그 지식 덕분에 내가 방탈출 카페에서 모스 보호가 나온 거야. 덕분에 바로 모스 보호로 그때 방탈출 카페를 깬 기억이 있죠. 이거 합쳐주시고요. 요게 바로 백신을 얻는 겁니다. 여기서는 최대한 멀리서
이렇게 백신을 먹어주신다면 바로 가야 돼요. 바로. 늦으면 끝장납니다, 여러분들. 늦으면 안 돼. 늦으면 안 돼. 늦으면 안 돼요. 늦으면 안 돼. 늦으면 안 돼. 좋았어요. 지금 저렇게 쿵 소리가 났잖아요. 원래는 저기가 괴물이 뚫고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한번 숨어야 돼요. 한 방 맞으면 죽는 괴물입니다. 저 괴물은 더 빨라요. 더 빠른 괴물이어서 원래는 무조건 숨지 않으면 죽어요. 근데 이제 내가 더 저 자식보다 문을 열지? 그럼 괴물이 사라집니다. Unbelievable. 이렇게요. 아, 고맙습니다, 은재님. 그렇게 하시면 바로 하수 도로 내려올 수가 있어요. 자, 괴물을 공격 못하는 게 너무 빡침. 여러분들, 제가 암네시아에서 괴물 죽이는 방법 알고 있습니다. 나만 알고 있을걸요? 내가 옛날에 중학교 때 알아낸 거여서. 아, 나 피 달아서 피 달면 안 되는데, 여기서. 야, 꺼져. 3, 2, 1, 사라져. 좋습니다. 오른쪽으로. 여자친구가 존재하는 거냐고요? 모르겠다, 나도. 저, 방금 저 괴물 마냥 허상이 아니었을까요? 앞에 좀 더 먹으려고. 세슬미님 없어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중. 여기서는요 엄청나게 빠른 괴물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방이에요. 마지막 한 방이고 또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프리님 그럼 엄청 빠르고 한 방인데 어떻게 이겨요 하는데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무조건 튀어야 돼요. 튀거나 숨거나인데 이게 치게 치려면요 정확히 루트를 밟지 않으면 치는 것도 걸립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봐보세요. 좋습니다. 왼쪽에서 뭐 밟아주시고 이 과거 예상까지 오시면은 살았어. 난 살았어. I'm alive. 이렇게요. 약간 컨트롤이 좀 필요하고 정확한 타이밍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방금 진짜 한 2초만 더 늦었더라면 난 죽었을 거예요. 여기서도 혹시 모르니까 저장고 종료. 여기가 진짜 빡세요. 여기서도 여기는 기다려야 합니다. 한 대를 기다려야 돼요. 한 대를 피해주신 다음에 안 가면 잡히기 때문에 여기는 들어갔다가 나가세요. 들어와. 들어와, 자식아, 들어와! 야, 그 싸움 잘해?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지금 이제! 잘하네, 싸움을. 내가 피할 곳을 예측했어, 저 친구가. 멋있는 친구입니다. 싸움을 잘하는 친구네요. 야, 어디가? 여기야. 야야야야. 야야, 너 여기 첨벙 첨벙 돌을 던져라. 좋아, 여기야. 좋습니다. 아, 저 자식 다른 곳 보고 오는 바람에. 아, 씨. 잠시만요, 여러분들. 저기 타이밍 잡기 좀 힘들어요. 이번 잡는다. 와, 이번에 꼭 봐라. 잘 봐라. 잘 봐라.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타이밍 맞췄어? 왔어. 완벽해. 완벽해. 완벽한 타이밍이야. 여기서 맞으면 답도 없다. 아, 왜 무드 못, 아, 왜 무드 안 열린 거야? 나 분명히 눌렀는데 왜 안 열린 거야? 사실 죽으면 그냥 가시면 돼요. 이 게임이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이 게임이 왜 해적 게임이냐면요, 죽으면 괴물이 안 나타나거든요, 사실.
한번 죽어주면 되긴 합니다. 한번 그냥 야 죽여라 샤. 내 목숨만 갖고 가면 봐주는 거냐? 이러면서 보내주면 되긴 해요 사실. 네,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도망가는 건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후원 2,000개 감사합니다. 아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저기 뭐 저렇게 넘길게요. 미안합니다. 원래 저렇게 도망가는 거다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돼요. 저 타이밍으로 가서 문만 닫아주시면 돼요. 저기서 그러면 완벽합니다. 저기서는 이제 저렇게 문만 닫아주시면은 이렇게 그리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시면 돼요. 그걸 보여주고 싶었어 나는. 그래서 다시 했던 거야. Agrippa, I need you to stay awake. 그쵸. 굳이 괴물이랑 안 싸워도 되고요. 까짓껏 목숨 하나 주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목숨 한 3개씩 있을 거 아니야? 목숨 하나 주면 되지. 그 까짓껏. I won't even be able to move, will I? Your life is safe. 아, 반갑습니다, SH님. 도와주시고, 치워주시고. 여기선 여러분들 딱히 이게 상자를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상자를 딱히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갑시다. 아 여러분 목숨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목숨이 하나밖에 없지? 에리스님 어서와요. 나 일로 와서 이쪽에 문을 열어주시면 완벽합니다. 기름 먹어주시고 갑시다. 이쪽으로 Daniel, you have gone too far. I have to stop you. 님은 포켓몬이잖슴. 지금 저한테 사람 아닌 새끼라고 한 겁니까? 총우마님? 아 나 요즘 여러분들 너무 나한테 말 심하게 하는 것 같아. 아니 요즘에 여러분들이 나한테 사람이 아니래. 나 상처받습니다 진짜로. 다이아 페스티벌 때 한번 죽었다가 부활하는 건 어떤가요? 안 돼요. 그럼 종교가 생깁니다. 범위메인님. 저는 그렇게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시계님 어서와요. 확대해서 오졌다뇨.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속마음까지 읽은 것 뿐입니다. 진짜로. 사람이 아니라 요정이죠. 저분은 날 너무 가재평가해 주셔. 너무 나한테 칭찬을 많이 해주셔. 고맙습니다. 일단 여러분 요 부분, 요 부분은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또 그 약간 톱 들고 있는 그 괴물이 아까 그 뭐 내가 죽은 애 있잖아요. 또 그 친구가 쫓아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맵은 넓고 잘 안 보이고 길은 어딘지 모르겠고 길은 막 헷갈리고 막 괴물은 막 돌아다녀가지고 굉장히 화가 나는 부분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오른쪽에서 여러분들 우리의 주요 간식 마약을, 아 마약이래, 아편을 먹어주세요. 놀라지마. 하나 둘 셋 깎고. 그 정도면 거의 디저트지 아편용. 반대편으로. 이 부분은 죽어도 괴물이 나타날걸? 나 기억이 잘 안납니다. 여기 괴물 있어요. SWD님 여기 괴물 있습니다. 괴물을 못 보셨다! 운 좋게 못 보신 거예요. 아 제발요! 너무 높잖아! 아까운 아편을 하나 먹겠습니다. 아 왜 이씨. 됐습니다. 아우! 여기 하나 올라오기 힘들어가지고 진짜. 왼쪽 오른쪽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죠. 이게 왜 위로 올라가냐면요, 다리 건너는 것도 더 빠르고요, 인코스도 더 빠르고요, 밑에 괴물 다니기 때문에 아래로 다니면은 여러분들, 아 위로 다니면 밑에 괴물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다니면은 괴물을 만날 걱정이 없습니다. 이것에서 해주시고. 저게 고문 기구예요 여러분. 저 황소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먹을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소만 보면 미친놈처럼 달려드는 분들이라면 또 저 소를 보고 또 배가 고플지도 모르겠지만 저 소는 여러분들 굉장히 잔인한 고문기구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저기 놓고 고문을 한 거지 이 친구들이. 그리고 이 반대편으로 가서 저희 지금 괴물 소리 들리죠? 저 오른쪽에서 나타납니다. 오는 거예요.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도망가야 돼요. 아, 저 소리가 뭐지? 요정의 소린가? 이러면서 맞으면은 배때기에 칼빵 꽂힙니다, 여러분들. 들어가서 이제 불고문하는 거예요. 되어서 이제 사람들의 살 가죽들이 저기에 붙어서 안 떨어지고 마지막에 이게 그 안에 관이 있어요. 관이 있는데 그 관에서 이제 숨구멍이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이 죽기 전에 숨 쉬려고 거기서 막 이렇게 불면은 이제 뿌막 소리 들리면서 마지막 사람의 그 죽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굉장히 잔인한 무서운 사용도구죠. 확실히 고문. 근데 저게 또 고문을 할 때도 쓸 때가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10분이 사람을 못 넘고 그게 3분 정도까지는 살아서 온다고는 하더라고요. 3-4분? 5분?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래서 옛날에 저기 놓고 다시 빼고 그러는 경우도 있었다고. 일단 자살합시다. 암네시아2는 내일 할 것 같아요. 일단 끝내놨습니다. 암네시아2 이렇게 깔끔히 못해요. 근데 암네시아2는 왜 죽었냐면 바로 뒤에 입구로 오기 때문이죠. 완벽합니다. 깔끔해요. 빠른 자살 좋죠. 이렇게 자살을 하면 바로 저 앞으로 가져요. 내가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지. 내일 10시 할 것 같습니다. 원래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좋은 말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이제 5분 빨리 가려다가 평생 빨리 간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빨리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죽으면 빨리 가요. 방금 제가 증명했죠. 죽었기에 빨리 도착했습니다. 디오님 어서 와요. 이소천님 어서 와요. 이제 여기 문을 열면은 괴물이 옵니다. 왜 안 오지? 아! 아, 풀이지 멍. 아니야, 공격처럼 갔다, 공격처럼. 아, 사람들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아, 원래 저기를 한번 들렸다가 여러분들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저기 한번 갔다가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되는 겁니다. 수연김님 후원 5만개 감사합니다. 아, 우리 수연김님! 아, 우리 수연김님이 또 5만원 후원을! 아, 우리 또 푸르린? 고맙습니다. 5만원 후원을 또 이렇게 오지게 해주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봐봐요, 제가 방금 길을 맞게 갔기 때문에 방금 그 길에 감명받아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선 여러분들 이쪽으로 가야돼요. 일로 가면은 과거의 상을 안 볼 수가 있습니다. 인코스가 중요한 거죠. 오브가 부족했다니 여러분 무슨 소리입니까? 아유, 전혀 모르겠네 진짜. 다들 이 게임 해보셨군요. 아유, 왜 가지고 이 게임. 이 게임 안 해보신 분들은 아무도 몰랐을 텐데. 좋습니다. 여기서 저쪽이죠. 먹어주시고요. 당황했어 나 지금. 저거 먹어주신 다음에 다시 뒤로. 하나를 못 먹은 게 아니라 세 개를 못 먹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포탈 아니에요. 그냥 파이프 쪽으로 붙어서 간 것 뿐입니다. 좋아요. 여기 가서 다시 드래곤볼을 먹어줘야 돼요. 미안합니다. 제가 게임 유튜버다 보니까 막 그 굉장히 큰 리액션이 없어요. 내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죄송했던 건데 제가 리액션이 없습니다. 미안해요. 진심을 다해서 더욱더 재밌는 게임으로 여러분들을 보여주는 것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거 없네요. 그만큼 더 노력할게요. 먹어주시고 나머지 하나. 방금 승창 보고 놀라신 프린이 잘 봤습니다. 내가 이래서 캠을 꺼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표정에서 너무 찌가 나. 내가 연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 캠을 꺼야 되나 싶어요. 그럼 내가 이제 연기 이제 말로는 되게 잘한단 말이야.
여러분들 아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러면서 기가 막히게 하기 때문에 캠을 꺼야 되나 싶습니다 요즘. 빨리 먹어주시고 이제 여섯 개 다 먹었죠. 돌아가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좋아요. 캐마질은 140kg 하대. 아 그럼 안 너무 잘생겼어. 나는 화질을 낮출수록 잘생긴 병에 걸렸습니다. 좋아요. 돌아갑시다 이제. 아까 내가 갔던 방향으로 다시. 아 좋아해긴 어서와요. 갔던 길로 다시 갑시다. 23개월 3개월이래? 안 되는데, 그럼 나 너무 귀여운데. 아, 우리 김수, 아! 후원 2만 개 감사합니다. 우리 김수연님! 아, 2만 원 후원 감사합니다. 푸르린? 고마워요. 아유, 한 7만 원 후원! 이야, 자! 야, 이 자식아! 내 슈퍼마리오 개구수였어, 이 자식들아! 이제 다 밟아 죽여버리겠어. 하지만, 못 죽여요. 맞아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푸르린?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얘가 나한테 사랑에 빠진 거야. 잘못된 사랑입니다. 이거는 나를 당신을 가둬두겠어요. 이제 제 겁니다. 이러면서 괴물도 반하게 하는 매력 바로 프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지만 그래도 전 여성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저 괴물 따위랑 사랑을 나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고 아름다운 몸을 빼주시고 먹어주시고 올라가시고 여기서 저의 조그만 조그만 몸으로 나가주신 다음에 이 길고 아름다운 봉을 다시 꽂아주시고 돌려주시고 흔들지 마라 열쇠 빼주시고 나오시면 열쇠 먹고 쉬세요. 빠르게. 어 더러운 변태 같은 새끼들 도망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얘만 돌려주시고 가주시고 열어주시고 가면 됩니다. 아 괴물 여자일 수도 있죠. 그래도 내가 진짜 사람 외모는 거의 안 보지만 저건 아니야. 진짜 저건 아니야. 저건 심각해. 저분은요 미안합니다. 저분은 안 돼요. 저분 또 벗고 있잖아. 저리 김혜리님 안녕하세요. 여기서는 이렇게 뒤에 쫓아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 2천 원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컨트롤로 컨트롤로 완벽한 컨트롤 좋습니다. 아 이성원 고마워요. 아니 저분은요 저는 이렇게 노출증이 심한 여성분 안 좋아합니다. 지금 우리 지금 1100분이 보고 계시는데 지금 저분 앞에서 지금 내 여자친구의 몸이 다 드러냈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끔찍합니다. 그래서 안 돼요. 안 됩니다. 저분은 너무 모든 남자분한테 다 보여주고 다녀요. 저런 쉬운 여자는 내 타입이 아니에요. 어 이때 만든 공포 게임 치고 진짜 잘 만들었어요. 이건 레전드였다니까 여러분들. 이 게임은 그냥 레전드였어요. 그냥 공포 게임의 레전드였어. 그냥 공포 게임 하면 암제시아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진짜 이때는 여러분 박력 있게 제가 아니기 때문에 떨어지세요. 이렇게요. 이렇게 와서 뒤로 점프. 닫겠네요 이제. 아야 그만 때려 애들아 많이 아파. 이제 아까 그 애들이 많았던 곳 있잖아요 글로 다시 가야합니다. 아 렉이 걸렸어요. 또 유튜브가 팡 터져버렸구나. 이놈의 유튜브 언제쯤 빵 터지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 여기서는요 이쪽으로 I can fly! F5 누르라고 말 좀 해주라. 이제 해결해줄 수.. 정확히 여러분들 새로 고침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어우 민코진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좋습니다. 그런데 포탈을 안 했는데 괴물이 어떻게 세 마리가 나.. 원래 저 부분에서는 괴물이 세 마리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유아영님 원래 저 부분은 뭐 노포탈이든 정석이든 포탈이든 저 부분 지나가면은 무조건 세 마리가 나와요. 이거 무조건입니다. 무조건이에요.
제일 무서웠던 게임이요? 아,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잘 모르겠는데 에일리언 아이솔레이션이 되게 무서웠어요. 잠시만요! 아, 나 이렇게 말하면서 가다보면 나도 있는다니까. 돌을 갖고 갑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저게 멈춰요. 상자다비님 어서와요. 거울 보는 것보다는요, 솔직히 요즘 몸무게를 재러 갈 때가 제일 무섭기 때문에 요즘 몸무게를 안 재고 있습니다. 누군가님 어서와요. 늘어나는 내 식구들이 어우 너무 극혐이야. 발라주고 넣어주고 붙여주고 좋습니다. 됐다! 여기서 이제 이어지면서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갈 수가 있어요. 에어 지방세포도 생명이라고요. 아, 제가 생명 죽이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다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 지방이. 그 뭐냐, TV에서 굉장히 귀여운 척 오지게 하는데 전 그런 상술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이거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서 화면이 퓨! 하면 가도 되는 거예요. 프리님 게임 하는 거 보면 안 무서운 줄 알고 착각해서 호기롭게 하게 되는데 결국 무서워서 접음.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제 공략 영상 보면서 하면 조금 무섭더라도 깰 수 있을 거예요. 평. 좋습니다. 야, 난 널 그렇게 약하게 키운 적이 없다. 일어나라. 영웅은 죽지 않아야. 됐다. 갑시다. 엔딩이네요, 이제. 좋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51분 50초가 지금 지나갔습니다. 여기서 이 길고 아름다운 봉 있잖아요. 이 봉을요. 야차! 여기 보스가 되게 무섭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이 보스가 진짜 무섭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을 공격해요. 봐보세요. 바로 꽃이 아닙니다. 저런 거를 보여주고 다니기 때문에 이 덜렁이를 이렇게 멋있게 드러내고 있어요. 아,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려줘야 돼요. 좋아요. 틀려있습니다. 52분 30초 컷.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네,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따 지금 암네시아 2 공략에 대해서 물어볼 게 있으니까 잠시만 남아주세요. 아, 그 건물이 덜렁거린다고요? 건물이 막 무너지려고 해, 막 덜렁덜렁 막. 그래서 그렇습니다. 보스가 프리님의 BJ 지금 위협하네요. 아, 그니까요. 나 아프리카 TV에 있었을 때였으면 뱀이 잘렸습니다. 역시 꽃이 하면 프리. 야, 그거 기분 좀 이상한데요? 아니, 꽃이 하면 프리님이라는 게 그 무슨 말이죠, 그게? 남자라는 얘기겠지, 프리님. 포탈 한 번도 안 썼습니다, 유아 형님. 전체 노포탈이에요. 단 한 번도 포탈 쓰지 않았습니다. 여태껏 보신 분들은 알 수 있어요. 암네시아 노포탈 정식 공략! 예, 정석 공략 52분 30초권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과 트위치 팔로우와 뭐 등등 여러가지 있는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고마워요. 녹화 종료하겠습니다. 빠잇!